와, 이거 뭔가요? 착공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43%나 감소했어요. 공사 시작을 이렇게 안 했다는 건요, 전에 없는 가격의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2023년 4월 최신 주택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제가 중요시하는 인허가 물량도 최신 데이터로 나왔는데요. 매수지수, 매도지수, 심리지수, 전세가율 매매지수 이런 데이터들은요, 일단 후행지수입니다. 그에 반해 공급 물량을 나타내는 인허가, 착공, 입주 물량은요,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앞에 말씀드린 후행지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훨씬 중요합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약간 감소했고요. 중공업 미분양은 약간 증가했는데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아래 그래프에 보시면 이 초록색 그래프의 미분양 선이 하락 추세인 것은 좋아 보입니다. 종합주택의 인허가 건수는요, 전년 동기 대비 23%나 감소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여기 빨간 세모를 보시면요, 10년 평균 21년, 22년보다 더 낮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 파란색의 수도권 키가요, 2019년 이후로 가장 적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으로 강력한 정책, 예를 들어 대출 규제 정책이나 규제 지역 확대, 분양가 상한제, 혹은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공급 주체가 인허가량을 대폭 감소시키게 됩니다. 인허가는요, 주택 공급의 가장 첫 지표인데요. 인허가가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요, 추후에 입주 물량 또한 줄어든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가격 상승을 나타낸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자, 오른쪽 그래프에서는요, 빨간 막대는 오히려 키가 좀더 커졌는데요. 지방권이죠. 수도권에 더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4월 데이터만 보시면 안 되고요. 1월부터 4월까지 누적된 데이터를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은 44,566호였습니다. 이 수치는요, 전년 대비 23% 하락, 5년 대비 42.9% 하락, 10년 대비 42.1% 하락한 것입니다. 굉장히 크게 하락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다세대나 단독, 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등 여러 주택이 있겠지만 대부분 선호하는 집은요, 아파트입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인허가 수도요,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을 볼수 있어요. 이게 다 줄어든 겁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다 이만큼 줄어든 겁니다. 와, 이거 뭔가요? 착공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43%나 감소했어요. 앞에서 보시다시피 인허가가 많이 줄었는데요. 실제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 건수는 인허가가 줄어든 퍼센트보다 더 많이 줄었어요. 시행사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잠시 착공을 미루는 듯합니다. 착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입주 물량으로 나올 것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파란 수도권의 착공 건수가 2019년 이후로 최저임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 지방도 키가 매우 작음을 알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둘다 착공을 안 했으니까 사설 홈페이지 입주 물량 키가 적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수도권은 인허가도 적고 착공도 적어서 괜찮지만요. 지방권은 인허가가 많은데 착공이 적습니다. 지방은 착공만 하면 입주 물량 증가를 불러올 숨은 물량이 많다는 뜻이 됩니다. 수도권의 착공 데이터를 수치로 예전과 비교해보면 작년 동기 대비 44.5%나 감소했네요. 그리고 5년 대비 절반 감소, 10년 대비 47%나 감소했습니다. 심각하게 적은 수치입니다. 아파트 착공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했어요. 이 뒤로 분양, 준공, 거래량에 대한 것도 발표가 되었지만요. 인허가 착공에 비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대구의 하락을 미리 예측해서 2021년도부터 탈출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던 것은 대부분 잘 찾아보지 않는 인허가와 착공에 대한 분석 덕분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데이터죠. 수도권에서 인허가 착공이 대폭 줄어들었고, 현재 확정된 입주 물량도 확 줄어든 상태입니다. 수도권 전체의 인허가는 23년 1월부터 4월분도 매우 줄어든 것을 앞장에서 봤는데요. 2022년도 12월을 기준으로 연 단위의 인허가 물량을 비교해 보면요, 더욱 처참하게 낮은 수치입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5년간 수도권에서 하락이 지속돼서 아무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던 2013년도보다 2022년 한해 동안의 인허가가 더 낮습니다. 2007년 인허가 통계 집계 이후 최하 수치예요. 이 그래프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을 분기별로 정리한 것인데요. 빨간 점선이 기준선입니다.
그보다 회색 막대가 큰 것이 이렇게 자주 있으면 하락 가능성이 높고요. 적으면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 왼쪽에 초록 동그라미를 보시면요. 2018년 앞뒤로 꽤 많은 입주 물량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전세 하락은요. 얼마나 나왔냐면 8개월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79.5에서 78.6으로 떨어졌어요.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매매가 하락은요. 6개월 나왔어요. 이때 지수가 70.0에서 69.7로 떨어졌어요. 실제로 하락은 미미한 수준이었고요. 기간도 짧았죠. 자, 수도권에서 생각보다 물량을 굉장히 잘 소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 동그라미 보이시죠? 2024년 2분기, 3분기에 마치 이빨 빠진 것처럼 입주 물량이 대폭 줄어듭니다. 전 이때가 매우 걱정스러워요. 수도권 전체 전세가율이 2009년 하락 당시처럼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2009년 당시에는 전세가율이 40% 정도 되었기 때문에요. 전세가는 상승하고 매매가는 하락하는 기간이 4년 정도 생겼습니다.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너무 낮았던 시기였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전세가율이었죠. 이후 수도권에서 계속 하락이 나오다가 2013년 9월에 전세가율이 60% 선으로 맞춰지면서 상승하던 전세가가 드디어 매매가를 밀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도권의 전세가율이 59.1%입니다. 충분히 높은 수치라고 보고 있어요. 입주 부족으로 전세가가 상승하면 매매가가 올라갈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파란 동그라미 이빨 빠진 시점에는요. 입주 부족으로 전세가 상승, 매매가 상승 이 시나리오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 이전에 내 집 마련 하셔야 하죠. 금리가 현재 시점에서 크게 오르지 않는 이상 이 파란 원은 수도권의 큰 상승을 촉발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금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금리가 앞으로 오를 가능성과 내릴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내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한 차례 정도 더 상승할 가능성도 현재 있지만 최소 6개월 이상을 보면요. 금리는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금리가 인하하게 된다면 다시 예전처럼 공급 물량과 전세가율에 따라서 가격이 지역별로 결정될 것인데요. 수도권은 어떻게 봐도 상승 방향으로 보여요.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한 번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동결, 그 이후에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대부분 예상하고 계신데 그렇게 된다면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은 미루시면 안 되는 타이밍이 왔다고 보입니다.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 많은 지역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도권의 내 집 마련 또는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조금 빠른 결정을 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마지막 변수가 6월 FOMC가 될 것 같은데 만약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하락처럼 큰 하락은 다시 오기 힘들어요. 다만 약간의 조정이나 보합 정도로 갈 것으로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2024년 전에 수도권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되겠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의견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자료를 보시면서 심사숙고하셔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매매든 경매든 수도권에 꼭 좋은 아파트를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전용 59제곱미터 이상이면 좋겠어요. 84제곱미터면 더 좋고요. 지금 버스 타는 것과 다음 버스 타는 것은 요금에서 크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2024년에는요. 오늘 일을 기억하면서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매주 부동산 시황 분석과 경매 상담, 미니 강의를 만나볼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한 좋은 집을 사고는 싶은데 어떤 집을 살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데이터 경매 실전반을 준비했는데요. 올해 유망한 지역과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을 구분해드리고 상세한 지역 분석을 해드리고 해당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경매 물건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소액 초기 재건축 물건을 찾아서 사업성을 계산해보면서 추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자세한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